안녕하세요, 시내입니다. 네, 오늘 아주 못생김을 아주 제대로 붙여놓고 왔죠. 왜냐면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원래는 견적만 받으러 갔던 피부과에서 그냥 그래요, 피부 재생하는데 어차피 화장도 제대로 뭐 할 수 있다고는 했으나 뭐 클렌징을 잘 하고 좀 잘 발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밴드에 피해가 되지 않게끔 제가 화장 후에 클렌징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추석 기간에 해야겠구나 그랬고, 그래서 아주 못생긴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여튼 제가 이 아이콘X 개봉기 영상의 댓글에다가 추석 연휴 때는, 적어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제가 후기에 대한 영상을 올릴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아이콘X가 되겠죠. 이 아이콘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충전 표시등이 앞이랑 뒤에 있어요. 여기 지금 켜져 있죠? 제가 방전을 시켜놔서 이렇게 충전이 안에 있는 아이콘X가 충전이 될 때 이렇게 꽉 닫아야 돼요. 애매하게 닫으면 충전이 안 되고, 이렇게 제대로 닫을 때 충전 중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좀 의아스럽죠? 이 케이스 자체로도 충전이 된다는데, 그럼 이 케이스는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딱 꽂으면 뒤에도 이렇게 빨간불이 있어요. 이 빨간불은 케이스가 충전 중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빨간불은 안에 있는 아이콘X가 충전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하다 보면 앞에는 초록불인데 뒤에는 빨간불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 얘 케이스 자체는 충전 중인데 안에 있는 아이콘X가 충전이 완료가 되었을 때 뒤에는 빨간불, 앞에는 초록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콘X를 사용할 때는 일단 귀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하나를 하면 뭔가 띠딩 하는 소리와 함께 윙 하는, 나 켜졌어요 이런 소리가 났지만 이 상태는 연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양쪽을 이렇게 다, 아 근데 이걸 꽂을 때요, 이 부분은 손에 최대한 닿지 않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그랬는데, 이렇게 이 고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립을 해서 넣으면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부분하고 최대한 닿지 않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을 딱 꽂게 되면요, 띠딩거리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음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노래를, 저는 별로 쓰거든요, 노래를 이렇게 나오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사실 방금 연결됐다는 소리가 안 났어요. 다시 이렇게 딱 꽂으면 소리 났어. 띠딩 했고 양쪽 다 켰잖아. 지금 배터리가 완충이 아니라 그러니? 왜 그러니 너네? 왜 그러니? 내가 왼쪽 오른쪽을 반대로 꼈구나. 너네 똑똑하네.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썼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면 윙 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끼면 또 똑같이 윙 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들리지 않겠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노래를 키면 저한테는 노래가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한테는 들리지 않겠죠. 여튼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아주 편하고 좋아요. 제가 러닝머신을 뛸 때 원래 보통 이어폰을 끼면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러닝머신을 뛴다거나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할 때 팔의 선이 막 거슬럭거슬럭 거리는 것도 없고, 뭐 음량 조절할 때도 이거 그냥 이렇게 위로 쓱쓱 올리면 되고 아주 좋아요. 노래 다음 노래로 옮길 때도 그냥 따당 두 번 누르고, 이전 노래로 할 때도 따다당 세 번 누르면 되고 아주 편하고 좋아요. 아주 편하고 좋은데 저는 지금부터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이 아이콘 X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되었다면 약 100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1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요. 1시간 반 안에 집에 돌아와요. 아니면 노래 없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이거를 꽂고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 도착해서 운동 시작할 때 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운동을 멈추죠. 저는 노래 없이 운동하는 건 지겨워서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시간 반 이상은 운동을 못하더라고요. 뭐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대충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0% 정도 나오면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음이 나와요. 그리고 시계를 봐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라고 안내가 떠요.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에 딱 넣고 이렇게 충전을 시킨 다음에 샤워를 해요. 샤워를 끝나고 생각을 하죠. 집에 가면서 아이콘X로 노래 들으면서 그래도 편하게 무선으로 가야지 딱 켜요. 충전은 여전히 많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집으로 가는 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고 껴요. 근데 머지않아 꺼집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이거를 끼고 나서 핸드폰으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나 확인을 해보면 진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충전이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가 맞게 충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라 하면 이게 케이스가 완충이 되었다고 해도 과연 두 번 정도의 충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두 번이나 충전해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의아한 그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 케이스에 충전해서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1시간 반 이상 안 가기 때문에 이것만 온전히 들고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이걸 무조건 들고 나가요. 이거는 자랑용이에요.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하려고 이러면서. 여튼 보통 이걸 제가 유용하게 쓰는 거는 운동하러 갈 때인데 운동하러 갔다 오면 집에 오자마자 충전을 꽂죠. 그럼 케이스에 충전이 몇 번 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확인을 했잖아. 좌우 밸런스가 안 맞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짜증나서 어차피 이 케이스로 충전되어 있는 거 쓰고 싶지도 않아. 아, 그래도 이거의 장점이라 하면 역시 그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애플에서 에어팟이 나왔죠. 정말 그지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일반 이어폰에서 선만 자른 듯한 그 디자인. 뭐 그래도 충전을 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난 그 그지 같은 디자인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1시간 반만 쓸래요.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러하고요. 아, 그리고 이걸 제가 그랬죠. 샤워하고 나서 집에 갈 때도 한 그래도 하긴 했다고. 단점이 이게 터치로 구동이 되잖아요. 터치라 하면 보통 이 사람 몸에 흐르는 그 전류로 인해서 이게 터치감이 가는 거잖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깁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젖은 머리카락에 이렇게 지가 터치가 돼서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조작할 때는 그냥 막연히 볼륨을 올릴 때 위로 올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로 올려요.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위로는 이렇게인데 이거는 사실상 약간 기울여져서 끼게 되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아요. 여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라 하면 이 정도? 여기를 만지지 말라고 했고 이거 생각보다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끼고 나서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좀 뭐랄까 지지대 역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나름의 팁입니다. 이게 터치를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한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네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지 같은 애플의 에어팟이냐. 디자인은 아주 훌륭하고 사용법도 사용하기 편하게끔 아주 잘 만들었지만 배터리 용량이 고자인 삼성의 아이콘 X를 쓰느냐. 사실 저는 이걸 사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제품이든지 첫 번째로 만든 제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두 번째 뭐 아이콘 X가 아이콘 X2가 나온다든가 그때 사야지 하지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 안에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은 들긴 하는데 솔직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손이 너무 시렸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럽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기어핏2가 왔어요. 기어핏2를 화장하지 않고 그냥 개봉을 할 것인가 피부가 좀 나아지면 개봉을 할 것인가 고민인데 7엣지예요. 7엣지 지금 대여폰이고 이제 곧 월요일이면 노트7을 바로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게 기기가 뭐 그때 나온다라고는 했으나 진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믿지 않아요. 여튼 그래서 사용하는 김에 이 엣지 7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새 걸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의 이 아이콘 X에 대한 후기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유용했겠지. 아무튼 그래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엣지7 아주 짧지만 사용 후기를 쓸 거고 또 노트7 나오면 또 다시 기어핏2 아이콘 X 그리고 핸드폰 이걸 활용해서 뭐지? SLS인가? SLS인가? 여튼 그거에 대한 후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찍을 영상들이 꽤 있네요. 네 다행이네요. 나는 지금까지 컨텐츠가 없는 유튜버였는데 앞으로 촬영할 게 이렇게 남아있어! 와, 좋네요. 여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